엔토스에서 소싱 사이트의 상품을 카테고리 단위로 수집하면서 중복 상품들이 수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몰에서 여러 판매자들이 같은 상품을 올리는 경우, 또는 남녀 공용 제품의 경우 남성 카테고리에도, 여성 카테고리에도 들어있어서 소싱 사이트 내에서 중복으로 상품이 소싱되어지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중복 상품들을 엔토스에서 구분하여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소싱 카테고리 설정 메뉴에서 공통 설정 부분에 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올려 파란색으로 변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나오는 설정창에 전송 설정 N 공통이라는 굵은 글씨의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설정창이 팝업으로 열리며 해당 설정창의 하단 부분에 있는 중복 상품 미판매 정책 부분에서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중복 상품도 전송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 설정값 옆에 있는 중복 미판매 처리에 체크를 하셔야 중복 상품을 구분하여 전송 차단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집니다. 1번에서 중복 미판매 처리 체크를 하셨다면 2번에서는 중복 상품의 미판매 처리 기준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값을 체크하게 되시면 모든 값을 동시 만족하는 상품만 미판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 항목은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 항목은 소싱 사이트의 상품마다 노출 성격을 확인하신 뒤에 그에 맞는 값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정을 마치셨다면 설정창 하단 또는 상단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해 주시면 설정 팝업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설정이 완료되어집니다.